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주 MBC 뉴스데스크입니다. 광주 검찰과 법원을 대상으로 한 오늘 국정감사에서는 전두환 씨 재판과 허재호 회장 수사가 쟁점이 됐습니다. 검찰이 수사 중인 민간공원 특례 사업에 대해서는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특혜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보도에 김철원 기자입니다. 지난 2014년 일당 5억 원의 황제노역으로 사회적 파문을 일으켰던 허재호 전 대주그룹 회장. 당시에도 법원과 검찰의 비호를 받아 물의를 빚었는데 여전히 황제 대접을 받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또 다른 탈세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는 허 회장에 대해 검찰이 고소고발 6건 가운데 5건을 무혐의 처분했는데 이것이 허 회장의 특별한 법조 인맥 때문이 아니냐는 겁니다. 허재호 전 회장이라는 분이 이 광주 지역의 법조계에 굉장히 뭐 친인척 등 해가지고 굉장히 끈끈한 그 인맥을 가지고 있고 네, 한번 그렇습니다. 그 내용을 검토해 보실 네, 필요가 네,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지난해 5월 기소된 이래 1년 6개월 동안 재판을 마무리하지 못하고 있는 전두환 회고록 사건도 도마에 올랐습니다. 상대적으로 쟁점이 단순한 명예훼손 재판이 이토록 길어지는 이유가 뭐냐고 따져 물었습니다. 전두환 전 대통령의 재판을 신속히 해줄 것을 굉장히 강조한 것 아시죠? 네. 그런데 왜 지금 재판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까? 검찰과 피고인 측 쌍방에서 많은 증인들을 연속해서 이렇게 광주시의 민간공원 특례사업 검찰 수사와 관련해서는 주로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2순위에서 1순위로 이제 건설업체가 바뀌었는데 이 선정된 건설회사에 시장의 친인척이 공사 사재를 납품하고 있다. 바로 이겁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도 지금 수사를 하고 계십니까? 잘 아시다시피 직전까지 청와대에 직속 일자리 부위원장 했던 실세들입니다. 정말 외압받지 말고 법과 원칙에 따라서 제대로 된 수사 부탁드리겠습니다. 한편 오늘 대전에서 진행된 국회 법사위 국정감사에서는 검찰 개혁과 조국 장관 가족 수사와 관련해 여야 의원들이 판사와 검사들 앞에서 날선 공방을 주고받았습니다. MBC 뉴스 김철원입니다. 한빛온전의 허술한 안전관리와 부실 시공 문제는 국정감사에서도 재확인됐습니다. 주민들은 결함이 더 있을 거라며 땜질 처방이 아니라 정밀 조사를 하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우종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방사능 유출을 막는 경납 건물에서 278개 공극, 즉 틈새가 발견된 한빛원전. 이는 국내 원전 전체에서 발견된 공극의 94%에 달하는 것으로 올해 국정감사에서 지적됐습니다. 경납 건물의 철판 부식도 한빛원전에서 발견된 게 국내 전체 원전의 60%에 달했습니다. 건설 당시부터 공사가 부실하다고 지적한 주민들은 발견되지 않은 공극이나 부식이 더 있을 것이라는 우려를 제기했습니다. 주민들은 현재까지 드러난 공극 등 부실 시공 의혹이 전부가 아니라면서 경납 건물 전체에 대한 정밀조사 필요성을 제기했습니다. 현재 드러난 공극은 경납 건물 안쪽에서 철판을 망치로 두드려 이상 있는 일부만 조사한 것이라며 두께 1m 20cm에 이르는 콘크리트 내부에 어떤 결함이 있는지는 아직 밝혀지지 않았다는 겁니다. 전수 조사를 해봐야만이 과연 공극이 어느 정도 있을 것인지, CLB 부식이 또 얼마나 있을 것인지는 좀 더 철저한 조사 이루어져야. 이미 2년 동안 한빛원전 실태 조사를 한 민관합동 조사단도 활동을 마치며 한수원에 추가 조사를 요구했습니다. 경납 건물 안에 있을 공극이나 철판 부식이 아직 다 드러나지 않았다는 겁니다. 경납 건물 구조 건전성 평가를 하겠다고 얘기를 해요. 그런 것들을 미리 한번 들여다보셔라. 전문가들도 경납 건물 내부 결함은 대형 참사로 이어질 수 있다면서 주민이 제기한 의혹을 확인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이미 공극과 철판 부식이 확인된 한빛 3, 4, 5기가 방사능 유출을 막을 수 있는지 안전성 평가를 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여러 가지 다양한 형태의 결함들이 있으면 식기압이 아니고 그보다 더 낮은 압력에서 격리의 효과를 갖다가 거두지 못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국내 원전 가운데 가장 부실투성인 것으로 드러난 한빛원전. 지금까지 발견된 공극과 철판 부식이 전부인 건지 또 한수원의 주장대로 안전성에는 정말 이상이 없는 건지
주민들의 불신은 더욱 커졌습니다. MBC 뉴스 우종훈입니다. 오늘 새벽 목포의 한 아파트에서 불이 나 주민들이 긴급 대피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16명이 연기를 들이마셔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습니다. 자칫 대형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긴박한 상황에서 이웃 주민들의 침착한 대처 덕에 그나마 피해를 줄일 수 있었습니다. 보도에 김한수 기자입니다. 불이 난 아파트 8층으로 소방차가 쉴 새 없이 물을 뿌립니다. 하지만 불길은 쉽게 잡히지 않습니다. 목포시 산정동의 한 아파트에서 불이 난 것은 오늘 새벽 6시 40분쯤. 아파트 계단과 통로를 따라 짙은 연기가 가득 찼고 잠에서 깬 수십여 명의 주민들은 계단을 통해 긴급 대피했습니다. 평소에 자주 울리니까 또 오작동인 줄 알았어요. 그러고 이따가 창문 내다보니까 사람들 많이 대피해 있더라고요. 그래서 내려갔죠. 김치 냉장고에서 시작된 불은 삽시간에 아파트 내부로 번졌고 유독성 연기가 계속 뿜어져 나오는 상황. 모두가 대피해 급급하던 때 7층에 살던 박영석 씨는 불이 난 8층으로 뛰어 올라갔습니다. 소방차가 도착하기까지 15분간 소화전에서 호스를 꺼내 불길을 잡았습니다. 저희들은 소화전을 들고 거기서 진화 작업을 하기 위해서 물 호스랑 같이 가서 문 입구에 문이 열려 있길래 문 안에까지 가서 저희들이 물로 계속 분사를 해가지고 진화 작업을 하고 있었어요. 불은 출동한 소방대에 의해 25분 만에 아파트 내부를 모두 태우고 진화됐지만 주민 16명이 연기를 마셔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습니다. 이웃 주민의 침착한 대응이 자칫 대형 인명 피해로 번질 수 있던 참사를 막을 수 있었습니다. MBC 뉴스 김한수입니다. 오늘 오후 2시 20분쯤 담양군 고소면의 한 단독주택에서 불이 나 80제곱미터 크기의 집이 모두 불에 탔습니다. 이 불로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소방수추산 3,200만 원의 재산 피해가 났습니다. 오늘 오전 9시쯤에는 나주시 중앙동의 한 상가 2층 불교 법당에서 불이 나 소방수추산 800여만 원의 재산 피해를 내고 1시간여 만에 꺼졌습니다. 아프리카 돼지열병이 남쪽으로 확산되지는 않았지만 방역당국은 여전히 긴장 속에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습니다. 게다가 가을 축제가 한창이어서 방역 부담이 더 큰 상황입니다. 양현승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전남의 한 거점 소독시설. 축산시설 차량들이 쉴 새 없이 드나들며 소독하고 있습니다. 예, 어디에서 어디로 가십니까? 나주에서 영암 농장이요. 전남 22개 전 시군에 거점 소독시설이 설치됐고 이동 통제 처서도 운영되고 있습니다. 아프리카 돼지열병 탓에 AI만 경계했던 예년보다 일찍 방역체제로 돌입했습니다. 유독 잦았던 태풍에 대응하랴, 방역처서 근무하랴, 지역축제에 준비하랴, 공무원들 고생길이 열렸습니다. 그 여직원들이라든지 그런 분들은 그 어두운 밤에 소독 냄새 맡으면서 하시는 게 너무 고생이 많은 것 같아요. 아프리카 돼지열병 때문에 가축 방역에 그 어느 때보다도 긴장감이 높아지는 요즘 전남에서는 축제의 계절이 시작됐습니다. 올해 전남의 100여 개 지역축제 가운데 4분의 1이 집중돼 있는 10월. 전라남도가 주최하는 남도 음식문화 큰잔치가 당장 오는 11일부터 열리는 것을 비롯해 강진 갈대축제, 해남 미남축제, 함평 국향대전 등이 줄지어 열립니다. 차량과 인파의 이동이 잦아지는 만큼 방역상 어려움이 우려되면서 전라남도는 되도록 축제나 행사를 자제해달라고 시군에 요청했습니다. 일단은 농업 관련, 축산 관련, 그다음에 음식 축제 같은 게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건 대부분 좀 자제하도록 저희들이 계속 시달하고 있고. 담양 한우 축제, 광양 숯불구이 축제, 농업인의 날 행사 등 7개 축제와 행사는 취소됐지만 예정대로 진행되는 축제가 대부분입니다. 많이 우려스럽습니다. 저희가 축제 기간 동안에는 차단 방역 초소를 직접 만들어서 근무 인력까지 투입해서 운영할 계획이고요. 그리고 축제장 내에도 애써 준비한 축제를 취소하기도 방역 비상 상황을 외면하기도 부담스러워 축제를 예고한 지자체마다 난처해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양혜승입니다. 마늘과 양파를 비롯해 노지 채소를 많이 재배하는 전남에 국립채소연구소가 들어섭니다. 신품종 개발과 농가소득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문현철 기자입니다.
무한적 신품종 양파 종자인 맵시 황입니다. 양파 즙을 만드는 데 특화된 종자입니다. 마늘은 통상 난지, 한지형 등 기후에 따라 구분해 키우는데 신품종 홍사는 전처로 재배가 가능하고 시험 재배까지 마쳤습니다. 농촌진흥원 바이오에너지 작물센터에서 더부사리하는 양파마늘 연구실이 지역 특화 사업으로 거둔 성과입니다. 그런데 이곳 연구 인력은 고작 3명. 이 때문에 마늘 양파 주산지인 무안에 전문 연구기관의 필요성이 오래전부터 제기돼 왔습니다. 지역 정치권과 지자체의 계속된 노력으로 국립 원예특작과학원 산하 남부채소연구소 설립이 확정됐습니다. 채소연구소가 신설되면 양파마늘 연구 기능과 인력이 대폭 확대될 예정입니다. 연구직 10명을 포함해 15명 규모의 직제 승인이 행정안전부에 요청된 상태인데 올 연말 안에 처리되면 내년 초에는 연구소가 문을 열 예정입니다. 안정적인 그런 생산을 구축해 낼 수 있는 그런 전문 연구 기관이기 때문에 우리 지역 양파마늘 농가들에게 큰 효과가 있을 거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양파 종자는 대부분 값비싼 일본산에 의존하고 마늘은 해가 거듭할수록 연작 피해가 커지고 있습니다. 양파, 마늘 등을 전문적으로 연구하게 될 국내 최초의 남부 채소 연구소에 거는 지역 농민의 기대가 클 수밖에 없습니다. MBC 뉴스 문현철입니다. 송기근 고은군수가 검찰개혁을 촉구하는 촛불집회를 폄하하는 발언을 한 사실이 알려져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송기근 고은군수는 지난달 30일 직원들을 대상으로 한 주간 업무 간담회 자리에서 집단 민원은 몇 사람의 선동에 끌려가는 경우가 많다며 지금 촛불 집회도 마찬가지라고 말했습니다. 이 같은 발언이 알려지면서 논란이 되자 송 군수는 긴급 입장문을 통해 특정 단체의 활동을 폄하할 의도는 전혀 없었다며 부적절한 표현에 대해 진심으로 사과한다고 밝혔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옛 전남도청 복원공사를 위한 설계업체로 ISP 건축사 사무소를 선정했습니다. 문체부는 제안서 발표와 심사위원 심사를 통해 옛 전남도청 복원에 대한 이해도와 추진 의지가 높은 것으로 평가된 ISP를 설계업체로 선정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내년까지는 설계를 마친 뒤 2021년부터는 복원공사를 시작하기로 했습니다. 인공지능 벤치마킹을 위해 미국 실리콘밸리를 찾은 이용섭 광주시장이 기술협력과 기업투자협력에 관한 MOU를 체결했습니다. 광주시는 실리콘밸리에 있는 팔로알토 연구소와는 기술협력을, 빌더스 벤처캐피털과는 기업투자를 위한 협약을 각각 체결했다고 밝혔습니다. 팔로알토는 광주 지역 중소기업과 스타트업 기업에 상용화 프로그램과 새로운 기술을 지원하고 빌더스 벤처캐피탈은 자금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영구 임대 아파트에 활력을 불어넣고 청년 주거 문제도 해결하는 영구 임대 청년 주거 사업이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광주시는 광산구 우산동 빈여울채 아파트에서 영구 임대주택의 공실 문제를 해결하고 주민공동체 회복을 위한 빈여울채 청년 주거 개소식을 열었습니다. 전국에서 최초로 시도하고 있는 이 사업은 행정안전부로부터 1억 원을 지원받았습니다.